장애가 된 지 꽤 오래 됐는데 양주시에는 교통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. 자가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지금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 많이 생기는데 장애인분들은 전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자가가 없고 교통 다니기에는 너무 멀어요. 특히 복지관을 가려면은 기본적으로 택시를 타고 와야 되는데 경기도나 강원도나 지방이 되면 항상 콜비를 받아요. 그 콜비 1,000원씩 내는 게 쉬운 것지만 장애분들의 그 기본적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. 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 많이 생기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복지관 하나만 있기보다는 그 옆에 주위에 좀 변화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가가 없는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너무너무 멀고 가깝게 그 스쿨버스 같이 토행하는 그런 버스 같은 거를 자주 이용 좀 할 수 있게끔 많이 해놨으면 좋겠습니다. 교통편이 편리해요? 복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뻥! 진짜 속시원 교통편. 해결해야 할 사연이나 복지 관련 제보를 전해드리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은 전화번호 070-7733-7242 또는 하단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복지TV 유튜브 채널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.